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강의 보상플랜 강의를 맡은 브론즈 PD 추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 시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피곤한 내 간을 위해서 3일 리셋을 하고 싶으시죠? 아니면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OSP라는 제품을 드시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메나테크 보상 플랜의 시작은요, 어차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건강식품, 화장품, 커피나 차, 바디용품 등을요, 내가 필요한 제품, 그러니까 메나테크 회사의 제품을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마 각 가정마다 건강식품부터 저 네 가지 어떤 종류를 안 쓰는 가정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내가 마트에 가서 사던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던 그런 것들은요, 그동안 소비로 사라지는 단순한 장바구니였어요. 근데 이 장바구니를요, 한번 명품으로 바꾸는 현명한 장바구니를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바꿔볼 만한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이걸 들어보시고 아 저렇다면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 해서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시는 게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의 시작입니다.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그냥 사용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치약, 하루에 적어도 두 번에서 세 번을 사용하는 이 치약이요, 바퀴벌레가 지나가면요 죽는데요. 그걸 모르고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도 나도 열심히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쓰는 샴푸나 이 화장품에 파라벤이라고 하는 이런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이 우리 몸을 너무나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이 파라벤은요, 예전에는 이 암 환자가, 유방암 환자가 한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생겼다면 지금은 20대, 뭐 30대 이런 젊은 분들이 생긴 이유가 다 따지고 보면 저 파라벤의 영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나는 그래도 좀 건강을 챙길게 라고 해서 비타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먹었던 비타민이요, 합성 비타민이라면 일찍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사용하는 제품들인데요, 정말 독성이 안 들어가 있는 치약, 그리고 파라벤이 없는 어떤 샴푸나 화장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천연으로 된 비타민, 이거는 누가 먹어도 진짜 다 효과를 볼 수 있고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메나테크 제품을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들어보시고 나서 내가 먼저 써보는 거예요. 메나테크에는요, 회원이 두 가지 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용 회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용 회원이 있는데요. 소비자용 회원은요, 일단 소비자가 할인을 받고 자동 주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회원이에요. 사업자용 회원은요, 똑같은 혜택을 받지만 그동안 내가 썼던 소비가 메나테크에서는 매출로 잡힙니다. 그러면서 그 매출이 나에게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지금 선택하신다면, 내가 어차피 평생 먹을 마음이 있으시다면 소비자용 회원이 아니라요, 사업장 회원을 한번 통해서 내가 쓴 매출에 대해서 한번 소득을 받아가시길 정말 또 권하고 싶고요.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회원 가입비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번 달에 신규로 이제 회원 등록을 했는데 회사에서는요, 평균 25만 원 이상 되는 제품을 매달 자동 주문해서 드시면요, 자동 주문 혜택을 주는데요. 첫 달에는 내가 등록한 그 달에 44,500원이라는 정말 누구나 필요한 유산균을 선물로 주고요. 3개월 됐을 때, 6개월 됐을 때, 9개월 됐을 때, 12개월 됐었을 때 메나테크의 메인 제품, 정말 좋은 제품들을 주는데, 이게 1년 동안 총 따진다면요, 자동 주문 혜택만 36만 원이 되니까 자동 주문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일단 저는 9년 전에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이 제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효과가 좋았고요. 품질도 좋았고 가격도 좋았고요. 자동 주문을 걸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좋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지인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비염 때문에 늘 코로 숨을 쉴 수 없었던 동생이나 뭐 교회 아는 집사님, 그런 분들한테 이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도 들어보시더니요, 나도 내가 필요한 거 한번 써볼게 라고 해서 이렇게 약 25만 원 정도 매출을 각각 일어나면요, 나로부터는 총 125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매출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죠? 제가 주변 분들한테 전화했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요, 메나테크에서는요, 이 총 매출을 저에게 이제 합산을 해서 보너스를 주는데요. 이 보너스가 사실은 약 한 2만 원 정도 돼요. 처음에 저도 이 2만 원 얘기 들었을 때는 너무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정말 마켓컬리 보시면요, 우리가 추천인한테 5천 원에 어떤
한 번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4명을 추천했다면 2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한 번적인 보너스고 그 다음 달부터 그분들이 마켓컬리에서 아무리 많은 매출이 일어나도 그 매출에 대한 보너스는 마켓컬리가 받아가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써보고 너무 좋아서 평생 쓴다면 그럼 나는 평생 2만 원의 소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이렇게 조금씩 전달도 하기 시작하고 또 동생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동생이 주변에 많이 전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으로부터 약 25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라인 합쳐서 약 15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다면요. 나로부터 4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서 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3만 원, 30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때부터는 내가 먹는 어떤 금액에 사실 공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도 언니 나도 그럼 공짜로 먹고 싶어라고 이제 더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동생도 저와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라인에서 4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요. 나로부터 총 9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서요. 보너스가 50에서 80만 원 보너스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지금도 주부이지만 뭐 본업을 떠나서 내가 부업으로 50에서 80만 원 보너스를 부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금액을 받으려면 적어도 매일 3, 4시간씩 주 5일은 근무해야지만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인데요. 이거의 시작은 제가 제품을 판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보고 좋아져서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전달했을 뿐이고요. 그분들이 제품력이 좋으면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저는 보너스를 매달 매달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동생이 이게 제품도 좋고 그러다 보면 또 언니 그렇게 공짜로 먹고 더 남아? 그럼 나도 한번 전달해 볼게 라고 해서 정말 동생이 열심히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동생 라인에서 9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라인에서 6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맨하테크에서는 나로부터 총 15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밖에서 100만 원 벌려면 정말 많은 일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주부나 이런 본업이 있는 분들이 짬짬이 일을 해서 100만 원을 추가 소득 벌을 수 있다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정말 못 팔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판 게 아니라 내가 먹어보고 좋은 것들을 주변에 전달했을 뿐이고요. 정말 제품력이 좋다라면 그분들이 또 전달하다 보니까 제품에 발이 달려서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100만 원 정도 보너스가 들어오니까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100만 원 버는 소득이 된 것처럼 동생도 함께 우리 한번 100만 원 벌어보자 라고 같이 하다 보면요. 저는 골드이드라는 직급이 되면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그 세금을 제하고 받는 금액이요. 약 200에서 25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매일 어딘가를 출근하는 일이 아니고 또 시간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그저 내가 받은 그 감동을 주변에 계속 전달한 거예요. 뭐 어느 순간 동생도 나와 같이 골드이드가 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나로부터 골드이드가 두 명이 배출되면요. PD라는 직급이 되면서 월 플러스 마이너스 400만 원의 소득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맨하테크에서는 이 PD라는 이 직급이 성공자의 직급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뭐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400만 원의 소득을 정말 안정적으로 받긴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다니고 싶어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자영업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으면요. 또 그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일은요. 나오지 말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이 소득을 매달 매달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나서 제 동생이 이제 PD가 되면 저는 브론즈 PD가 되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800만 원. 연으로 따지니까 약 1억의 연봉이 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제가 이제 45인데요. 1억? 연봉 1억? 그거는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 우리 월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음악을 했고 남편은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요. 둘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요. 500 이상 벌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월 1000을 번다고?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제품이 좋아서 계속 쓰고
그리고 주변에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처럼 좀 더 공짜로 먹고 싶어서 이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직업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직급이 되는 게 이제 브론즈 PD 이상인데요.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욕심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소소하게 나는 게 50만 벌면 좋겠어. 그럼 한번 ED를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그래 내가 그래도 한 달에 진짜 우리 상위 0.1%는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PD 이상 브론즈 PD 이상을 꿈꿔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맞게 상황에 맞추어서 그달 한 단계씩 나아가다 보면요. 이 사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은 정말 내가 원하는 소득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소득이 아닙니다. 인세와 같아요. 우리 인세 어떻게 알고 계시죠? 우리가 곡을 작곡하거나 책을 쓰면요. 그 한 번만으로도 그게 나갈 때마다 나에게 소득이 들어와요. 그리고 연금과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30년 이상 근무해서 받는 그 연금소득. 또 하나는요, 이게 상속이 돼요. 저는 정말 이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흙수저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을 뭐 되게 피폐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 아이들이 상속이 된다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 가지가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돈이 일단 필요하지 않고요. 자본도 필요하지 않고요. 점포도 필요하지 않고요. 노력한 만큼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여행의 보상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시작된 스텝업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GIP 여행이라고 해서 저도 벌써 이거를 한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요 여행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줘요. 그 더 나아가서 PD 서밋.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있지만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요 정말 저 하와이에서 전 세계 성공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행의 보상이 주어지는 게 이 비즈니스고요. 그리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거 어떤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 뭐 교수나 의사분들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성공하신 분들을 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도 있고요. 저처럼 아니면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뭐 이렇게 세일즈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평생 교육만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평생 성직자로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맨하테크 글로벌 리더스 있는 그룹의 시스템으로요 성공하신 증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76번째 PD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요 지난달에 자그마치 8조의 뉴 PD가 나오면서요 이제는 85번째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의 증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맨하테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인정에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요 저는 이제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 이 맨하테크는 단순히 돈만 벌어다 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요 정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건강의 자유겠죠.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저 때가 30대 초반이에요. 어느 누가 30대 초반으로 알겠습니까? 주름이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건강 아토피라는 어떤 그 질환으로 인해서 너무나 정말로 그 나이대로 보이지 않는 너무나 활성산소가 많았겠죠. 그런 어떤 모습에서 그리고 또 저희 아들 저희 아들이 이제 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왔어요. 유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아토피가 왔는데 이 건강 그러니까 그 당시 9년 전에 이걸 만났을 때는요 사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해질지 몰랐는데 요즘 어떠냐고요? 요즘 최근 모습입니다. 저도 참 너무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옆으로 가던 게 또 위로 갈 수 있잖아요. 늘 제가 위안을 줍니다. 하이마 괜찮아. 이제 이게 다 키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건강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 아토피 지금도 괜찮아요? 뭐 지금도 제품을 많이 먹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요. 문제가 안 돼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음식을 가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원하는 음식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도 아토피가 안 올라와요. 그건 뭐냐면 내 세포가 정상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분 둘이 너무 닮았지만 아까 보셨던 그 30대와 지금 40대 후반이거든요.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젊어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땐 세월을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가 이런 게 아닐까. 그만큼 주름은 어디 갔을까요?
네, 물론 맨하테크 제품의 제품력으로서 주름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건강해서 사실 이 건강만으로도 내 삶이 너무나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정말 이 식구들이 건강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는 맨하테크를 통해서 이 건강의 자유를 가장 많이 누렸고요. 두 번째는 재정의 자유예요. 제가 저 때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인데요. 이제 만삭 8개월인가 9개월 됐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음악 학원을 운영했거든요. 사실은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전공을 했는데 나와보니 피아노 학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건물에 피아노 학원만 3, 4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고 싶어서 뒤늦게 이제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시간적인 투자, 뭐 물질적인 투자부터. 그렇게 해서 그 악기에 말고도 제가 이제 부전공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하면서 그래, 난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진짜 나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애들이 안 와요. 너무 그래도 많은 거죠. 경쟁 학원이. 저 당시에 정말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막달까지, 그러니까 사실 막달이 아니라요, 한 달 일찍 나오면서 제가 오늘 학원을 이렇게 다른 분한테 넘겨주면서 그 다음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요, 정말 성실하거든요. 물론 그 성실함 때문에 제가 또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너무 성실하지가 않으셔서. 근데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일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가장이니까 라는 마음이겠지만요.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만으로는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를 못 알아보는데 못 보니까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이제 맨하테크를 만나고요. 이게 재작년 사진이네요. 사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드레스 입을 일, 턱시도 입을 일 없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도 아니고. 결혼할 때 입는 거 외에는요, 사실 뭐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나니까 저렇게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불편했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드레스가 잘 받네? 정말 그렇게 되면서 턱시도가 잘 맞네? 그렇게 정말 바뀌어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재정의 자유도 좀 누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저희가 이제 숭이동이라는 남구에서 이제 태어났고 저 때도 숭이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랑과 제가 보니까 같은 남구에서 살고 같은 남구에서 만났더라고요. 제가 남구가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의 환경이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공원도 없을 뿐더러 사실 되게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집이 빌라인데요. 5층짜리 빌라인데 5층짜리 5층이에요. 그리고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여름에는 무척 덥고요. 겨울에는 무척 춥습니다. 신발장이 안에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바깥에도 놨었는데 그런 곳에 살다가 맨하테크를 만나서 꿈을 꿨어요. 저희 스폰서사님들은 다 송도에 사시는데 저 다리를 넘어가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 아니 같은 하늘 아래 왜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면서 꿈을 꿔서요. 저희가 2014년도에 어떻게 보면 송도 신도시에 이사를 와서 지금 7년째 살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저는 물론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아이들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이 되게 많이 중요하구나.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만나는 친구들도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정말 맨하테크 만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건물주? 우리 조물주위가 조물주 아래가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살면서 뭐 건물을 소유한다, 뭐 집을 산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받고 있는 이 소득이 30억 빌딩의 월 임대료, 그러니까 800에서 약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산을 구축한 거더라고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30억을 주고 빌딩을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어서. 근데 내가 받는 이 따박따박 받는 이 돈이, 왜냐면 저희가 물론 열심히 일할 때도 있지만 또 쉴 때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나가지 않으면 돈이 없어요. 저희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 나갔을 때 한 두 달을 쉬었는데 두 달 동안 소득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험 하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된대요. 왜 돈이 들어오니, 일을 하지 않는데. 이 일의 정말 진정한 가치는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흙수저라 건물을 살 돈은 없었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요. 30억 가치의 빌딩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더 큰
빌딩을 소유할 수 있겠죠. 내가 받는 소득으로. 그러면서 정말 재정의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또한 시간의 자유예요. 지금 코로나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제 주변에 많은 엄마들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면요, 아이들이 그나마 학교를 갔을 땐 학교에서 뭐 밥도 먹고 오고 뭔가 이렇게 시간을 좀벌수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수업 듣고 혼자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패턴이 깨졌거든요. 근데 저희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정말 이 멋진 시스템으로 인해서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아이들을 케어하면서도 할수 있는 그런 정말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할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그 학원은 열지를 알면은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열었는데 아이가 뭐 어떤 사정에서 못 오면요. 또 그만큼 소득이 까여요. 근데 이 일은 정말 내가 시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면서 하는 그런 정말 멋진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풍요로운 여행이에요. 저희가 하와이거든요. 마우이. 이제 그 바다 윈데요. 요트예요. 제 인생에 맨하테크를 안 맞다면 요트를 탈 일이 있었을까? 요트도 요트지만 그 안에서 정말 저렇게 석양을 딱 보면서 있는데, 아, 정말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가요. 그리고 내가 돈 주고 가는 여행, 일단 호텔부터, 뭐, 식사부터 모든 게다 제한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런 거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맨하테크는요, 여기서 성공하면요, 저렇게 여행을 매년 보내줍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한 분들이 온 여행이기 때문에요. 정말 그또놀 때는 엄청 신나게 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힐링될 수 있는 이 여행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정보를 들으신 분이 성공한다면 또 그분과 함께 갈수 있는 정말 그런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도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되면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공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 못 봤다고. 근데 희한하죠? 저는 다 성공하신 분들밖에 안 계세요, 주변에. 그리고요, 내가 만나는 다섯 명의 평균이 나의 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평균.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 제가 제일 작게 벌거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내 가치나 이런 연봉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수많은 또 언어는 통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가서 여행을 통해서 많은 성공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구의 부자라고 쓰긴 했지만요, 저는 오늘 다른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친구라기보단 저에게는 세조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세조의 부모님이 계세요. 저는 이분들과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하테크를 통해서 알게 됐지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아, 정말 우리가 피를 나는 가족도 나를 이해하거나 기다려주기 힘들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더라고요. 할수 있다라고 계속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그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우리 밖에서 그러잖아요. 너 이용당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용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당해서 내가 연봉 1억이 되고 그 이상이 됐다면 이용 안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 보시면요. 이용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여러 아이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원래는 둘이 둘밖에 안 되지만 우리 저분들의 우리 스폰서사님들의 아이들과 함께 만나다 보니까요. 그냥 또 다른 가족이에요. 이런 어떤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는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와 어떻게 보면 피도 안 섞였지만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형제래그 이제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참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룹이 성장할수록 정말 말이 많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관도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근데 너무나 희한한 건 우리 그룹은요, 성장을 하면 할수록 한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내가 성공한 것도 아닌데, 내가 성장한 것도 아닌데, 정말 형제리그 사장님들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마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제가 정말 음악을 했지만요, 학원을 운영했지만, 내가 하는 학원만 잘 돼야지, 옆에 학원 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가서 기도도 했어요.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함께 사업하는 분들이 서로의 정말 성공을 빌어줄 수 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더 친구의 부자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어떤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혜택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동안은요 만화책만 읽었어요. 그나마 그림이 있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내가 책을 읽는다고는 했지만 뭐 1년에 한두 권 읽기도 힘들었고 중요한 건 그 책을 통해 내가 깨닫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돈독이라는 이 어떤 시스템을 우리 배주원 사장님께서 정말 이제 스타트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사실 뭐 흉내도 내보고 안 하던 걸 하려다 보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너무 변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변해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달보다 나은 내 모습, 작년보다 나은 내 모습, 그게 언제 느껴지냐면요, 가족한테도 느껴져요. 제가 요즘은 우리 하영이와 하임이 저희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딸은 중1이고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제가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혼자서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너 때문에 불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좀 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도 부리고,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왕이었던 거죠,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뭐 피하기도 하고,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니까 이 어떤 영향이 아이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순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너무 바르게 잘 크고 있고요. 시키지 않아도 존댓말 쓰고. 아, 정말 어떤 일이 돈만 벌 수 있지 나를 이렇게 멋지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이런 어떤 정말 시스템이 있을까? 그걸 갖고 있는 게 글로벌 리더스 그룹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책을 통해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갔고요. 지금도 여전히 읽을 책도 많고 변해야 될 것도 많지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돈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 어떤 분한테 그 STP를 하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개종했더라고요. 불교로. 근데 제가 이제 M5M을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만났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글리코도 좋고 다 좋고 보상 플랜도 좋은데 이걸 얘기하니까 막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 다 내가 일하면 돈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 돈의 어떤 그 결과가 내가 누군가한테 나쁜 걸 팔아서 아니면 누군가를 사기쳐서 우리 이렇게 버는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요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통해서 자동 주문해서 먹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M5M이라고 해서 저 제3세계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생명이 살아나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엄마 나 20살 되면은 꼭 가보고 싶어. 어디? 거기 도와주는 나라 아프리카도 가고 싶고 북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남들이 바라봤을 때 이 일은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 같고 파는 사업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정말 메나테크 사업은요 제품도 제품이지만 회사도 회사지만 정말 이 M5M이 내가 어차피 평생 할 일이라면 이왕이면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지금 제가 사업을 9년 동안 하면서 정말 또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정인데요.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다고 다 인정받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존경받고 인정하고. 왜냐면요, 그건 뭐 너가 잘나서 잘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음악에서 성공했다, 연주가로 성공했다고 해도요, 인정 안 해요. 근데 이 일은요, 내가 처음에는 소비자로 시작해서, 공짜로 먹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성공하고 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족도 인정하지 않고 남편도 인정하지 않는 그 인정을 이 안에서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가슴 뜨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트예요. 제가 요즘 이제 꿈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문득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어떤 글귀가 들어오더라고요. 큰 꿈은 깨진 조각도 크대요. 물론 우리가 꿈을 뭐
깨질까? 뭐 깨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9년 전을 돌아보니 저는 그렇게 그닥 큰 꿈을 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이가 좋아졌고 이 제품 평생 먹고 싶은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봉 1억이라는 물론 저희한테 정말 큰 꿈이지만 제가 지난달 우리 그룹의 최고 리더이신 이명진 배주원 선생님이 3스타 PPT를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꿈을 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앞서 맨하테크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분들이 또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결과가 안 만들어졌다면 저도 그냥 이 사업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한 단계 매년 매년 성장하시고 이 3스타 PPT라는 직급이요 전 세계에서 최고 직급이에요. 그 직급을 우리 스폰서가 달성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같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뤄냈는데요. 저는 다시금 11월 달부터 큰 꿈을 꾸어봅니다. 맨하테크 코리아가 2013년도에 클린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제품력으로. 저는 감히 지금 생각하는 게요. 2021년도에 이 스타트업 캠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본사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그동안의 꿈이 조금 작았다면 그 꿈으로 인해서 많이 좌절했다면요. 한 번 더 크게 꾸어보세요. 그 꿈을 꿔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달에 정말 더 큰 꿈을 꾸면서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사장님들의 사업이 정말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